상상력의 거장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보여주는 놀랍고도 짜릿한 세상. 소설 파라다이스. 열린 책들.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24시간 안전을 위한 안심 체크. ADT 캡스 하셨어요? 보안 서비스 세계 1위. Thank you. ADT 캡스. 보안 서비스 세계 1위 ADT 캡스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NH생명, NH화재와 함께하는 SBS 생활정보입니다. 대한수면학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젊은 층에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는 동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각이 어려운데요. 코골이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낮에 심하게 졸린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어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만 체중일수록 증상의 정도와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조금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5도입니다. 이슬이었습니다. Your Only One Insurance, NH생명, NH화재와 함께하는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라디오 역스 누가 그를 말려 아무도 없어 그게 매력은 통통 튀어빠지는 순간 채널 고정 So special 젊음의 행진 8시만 되면 내 귀는 어느 생각 라디오 옆에 이제 나와줘 Hey DJ 모두 다 volume up 다 volume up 더 하여 더 하여 SBS 파워 FM 모두 다 역스 나 공효경이야. 아 메리츠 더 CMA 플러스 왜 날 따라해? 아유 왜 이렇게 쿨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로 쿨하게 지켜준대잖아. 근데 마음 편한 거 뭐라고? 이거잖아 이거. 다른어음으로 운영되는 편직한 CMA 메리츠 더 CMA 플러스 메리츠 종금증권. 오늘 저녁 뭐 먹어? 글쎄 어디 갈까? 오빠는 데이트하러 오면서 그런 것도 생각 안 해왔어? 오빠가 좀 바빠서 아니 아무튼 어떡하지? 밖이라서 맛집을 검색해 볼 수도 없고 괜찮아 라디오에 물어보면 되니까 아 대신 검색해주는 라디오 영스트릿 궁금한 거 여기에 물어봐 대리검색 1077 아 네 대리검색 1077 이게 처음이라 그리고 아이유 씨께서 네. 또 나와주셔서 제가 또 아우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일단 아이유 씨 본인 네. 목소리로 소개 한번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시멜로. 아이유 씨 제가 목이 가가지고 마시멜로. 네.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8살이에요. 대박. 나랑 10살 차이. 아, 진짜로요? 예, 저 28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땀나.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럼 93년생? 네, 93년생이요. 여러분, 93년에도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냥, 저는 어쨌거나 아이유씨. 이렇게 또 바쁜데도. 네, 이제, 이게 제목이 김희철의 영스트릿인데. 네네. 진정한 영스트릿이에서 이제 아이유씨가 왔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 바쁜데. 너무, 어떻게, 저 처음 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인사만 몇 번 드리고 네, 이렇게 그죠. 말씀 처음 이렇게 나눠보는데요. 네, 맞아요. 되게 동안이시네요. 그렇게 나이 많으신지 몰랐어요. 이 친구가, 요즘 18살, 진짜 많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문자가 4775님께서 희님, 아이유 양한테 완전 삼촌뻘. 그럴게요. 이런 문자 굳이 안 띄워줘도 돼요. 이런 문자 다 들라고. 속상하게. 어쨌거나, 오늘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맞아. 아이유씨가 우리 월요일마다 이제 고정이에요. 네, 고정이에요. 우리 김철의 영스트리 워낙 바쁘신데, 요즘 막 통기타도 하시면서 모든 악기를 다 다루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들을. 제가요? 다 다루잖아요. 막 원주민, 우리 모든 악기를. 네. 학교도 매일 가죠. 네, 학교 매일 가요. 대박. 대박. 진짜. 스튜 그, 싱어송 라이터 이런 말들을 많은데, 우리 싱어송 스튜던트. 대박.
교복 입고 예전에 제가 스페이스로 뗀 거 교복 입고 리허설을 오셨었잖아요. 네, 방송에 제가 리허설 때. 대박. 제가 그때 보고 저 막 잠결에 이러고 있는데 네. 옆에 어떤 귀여운 꼬마분께서 교복 입고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고등학생이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지? 그냥 속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네.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유,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메이지 형이랑 이랬거든요. 농담으로 형. 저 사람 캐스팅할까 막 이랬는데 아 진짜요? 아이유 씨였던 거예요. 아유, 대박. 고맙습니다. 진짜 아유, 뭐. 학교를 맨날 가세요. 네 학교에 매일 가요. 그리고 방송도 맨날 하시고 요새는 쉬고 있어요. 라디오만 계속 하고 있어요. 악기도 다 다루시고 하나밖에 못해요. 기타밖에 못해요. 기타? 네. 와, 기타? 난 하모니카. 아 대박. 아, 제가 오늘 되게 몸이 아팠었는데 네 안 좋아 보이세요.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아우, 지금 행복합니다. 우리 코너 뭐 대리검색 1077을 없애고 그냥 뭐 이런 아유, 왜. 야 우리 8173님께서 아이유 씨 웃는 소리 너무 커요. 이러고 죄송합니다. 8054님께서 아이유 위주로 갑시다. 저도 찬성이에요. 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고 아유, 저도 고맙습니다. 젊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쨌거나 우리 코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우리 코너가 무슨 코너죠, 아이유 씨? 여기 오늘 코너가요. 네. 어딨어? 아. 코너가 대신 검색을 해드리는 코너예요. 그죠. 대리 검색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우, 너무 귀여워요. 아이유 씨, 요 머리 여기 약간 하얀 거 뭐 붙었어요. 여기 살짝 왼쪽 고기 밑에 아우 아직 안 떼졌지만 네. 거울 보고 뛰시고요. 네. 자, 네. 어쨌거나 요즘 최근 인터넷 검색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이 검색이고 덕분에 뭐 인터넷 검색 자격증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 히디제이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기타 천재 인베이 맘스터 기타 고맙습니다. 천재 우리 아이유와 함께하는 컴퓨터가 없어서 지금 막 급 검색해야 되는데 다급한 네. 분들 또 혼자 아무리 검색해봐도 마땅한 답을 못 찾아서 답답한 분들 같은 문제라도 우리 히 DJ와 우리 아이유 젊음의 상징 아이유가 검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 분들 위해 네. 국내 최초 대리 검색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길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동네에서나 우리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샵 1077 우리 그 유료 50원으로 네. 유료 50원 꼭 해줘야 돼요. 네. 아이유 씨. 네. 왜냐면 정지 먹거든요. 네. 저 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돼요. 정지 먹으면. 네. 아우 귀염둥이야. 자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검색해 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해 주세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여기 뭐 아우 희철이요. 우리 아이유 오빠 아이유 누나 우리 생일은 언제예요? 이런 것도 검색해 주니까 우리 본격적인 검색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맛보기 사연부터 네, 우리 네. 아이유 씨께서 한번 네. 아름다운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게시판에 강영준 씨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그랬어요. 네, 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네. 하면 티 안 내고 제 생일을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을까요? 꼭 검색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좋아요. 아이유 씨는 네. 뭐 좋은 아이디어 있을까요? 이거 아까 네. 이렇게 레인 오빠랑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냥 친구한테 네. 너 생일이 언제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친구가 난 며칠이야? 넌 언제야? 이렇게 자동으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알게 되겠죠. 천재. 어우 천재. 기타만 잘 치는 거 농담이죠. 내가 볼 땐 뭐든지 잘해요. 네, 우리 아이유 씨의 현명한 대답. 네,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물어보면 되고 우리 검색한 내용 네.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혹시 미니홈피 사이트 이용하시면요. 그렇죠. 일촌 친구들한테 생일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네요. 아, 그렇죠. 뭐 요즘 미니홈피 또 이런 시대니까. 네. 그리고 또 친한 친구 한 명을 섭외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 너 얼마 있으면 생일이지? 며칠인데 말하라고 시키고 그 애 앞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친구를 시켜가지고. 검색 결과 내용이 있어요. 또 아이유 씨도 하나 더 해주세요. 네. 주민번호 앞자리가 적힌 학생증이나 도서카드를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그걸 재빨리 주어서 장난스럽게 주민번호를 크게 읽으라고 시키세요. 네. 네 주민번호 알았다. 930405 뭐 이런 식으로. 아우 예 좋아요. 우리 아이유 씨가 내는 의견은 다 베스트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유 씨는 그럼 생일이 언제예요? 5월 16일이요.